평일 새벽마다 이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선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탑승전쟁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요가 증가해 새벽 비행편이 늘면서 보안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표를 끊고도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이 한 달에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손영한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6시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보안검사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에 따로 마련된 신분 검색대에서 시작된 줄이 한데 이어져 엉킬 정도입니다. 네,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편, 서편 출입구가 꽉 차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저는 6시 50분 여수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출발 40분 전인데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혼잡한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줄이 워낙 길다 보니 엑스레이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만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허겁지겁 뛰어와 겨우 비행기에 오르거나 끝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행기 놓치셨어요? 네. 어디 가셨는데요? 제주요. 제주요? 제 시간에 오셨는데 왜 놓쳤어요? 비행기는 그냥 왔는데. 아침 일찍 지방으로 가는 6시 때 출발편에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보안검사 인력은 크게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할 땐 3,000명의 탑승객이 1시간 안에 몰리지만 그 시간대 일하는 공항 직원은 50명 남짓입니다. 이 때문에 출발 20분 전 정상 수속을 밟고도 제때 보안검사를 받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이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끊고도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 수는 월 평균 200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달까지 엑스레이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담당 직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